안녕하세요. 저는 한윤희 작가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비교적 많은 실패의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상과 삶을 인과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하는 행동이나 말, 생각까지도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세상 속에는 수없이 많은 원인이 누적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이 언젠가는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믿으며 따라서 인간이란 과거에 그가 행하고 경험해온 것의 총체이며 현재의 모습은 지난 수많은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욕망으로부터 발현된 원인이라고 보며 욕망의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미학과 선생님들께서 기존의 A사이드 작업과 기존의 작업과 다른 혹은 망쳤다고 생각한 그림을 한번 되살려보자는 B사이드 작업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기존의 한지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느낀 한지 장치의 조각적 느낌을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욕망을 나타내는 삶의 조각 하나하나는 평면 회화이면서도 장지의 두께감을 통해 얇은 조각의 느낌을 주었고 종이 조각의 끝부분이 말려 튀어나온 부분에서는 회화의 조각적 느낌이 더욱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업실에 돌아가서 망가진 작품을 화판에서 떼어냈고 이것들은 굉장히 얇은 회화 조각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화판에 각각의 사람들의 삶의 조각을 합쳐 붙여서 콜라주 형식으로 세상을 표현했는데요. 디자이어 아일랜드 시리즈처럼 개인의 삶의 한 조각을 떼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레진으로 마감 처리까지 한 장치 조각들은 마치 유리 회화 조각 같은 느낌을 주었고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앞으로 조각적 회화나 아주 얇은 조각, 회화 조각 등의 개념으로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A사이드 작업과 B사이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A사이드 작업에서는 분체나 석체 등 전통 재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지 특유의 따스한 느낌을 살린 전통 채색화를 심화해서 발전시키고 싶고 B사이드 작업에서는 두꺼운 한지 콜라주를 하면서 발견한 한지의 조각적 느낌을 좀 더 연구해서 한지의 특성을 살린 조각적 작품을 발전시켜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석사 졸업 논문을 쓰면서 지난 7년간의 작업을 정리했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